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방송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연예인들 중에도 과거 음주 운전을 했던 사람들도 많죠. 지난 2018년 비투 사건으로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래퍼 마이크 로닷. 마이크 로닷의 부모는 과거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마이크 로닷은 도시어부에 출연하며 래퍼이자 예능인으로 승승장구하려던 참이었는데요. 심지어 마이크 로닷의 부모는 방송 출연까지 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과거가 발각되자 마이크 로닷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닷의 부모는 뉴질랜드에서 긴급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됐고 징역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마이크 로닷은 부모의 실형 선고 이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음악적으로도 더 성장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크게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마이크 로닷은 다시 컴백을 하려는 조짐을 보였죠.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던 탓일까요? 대중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는데요. 그가 최근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마닷의 부모는 징역살이를 하고 출소한 다음 뉴질랜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닷도 뉴질랜드로 돌아갔을까요? 지난 14일 마이크 로닷은 SNS를 통해 근황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2021년 6월까지 한국에서 가족 관련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여 최선을 해왔다. 이후 감사히 기회가 와서 베트남으로 오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현재 마닷은 베트남에 있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대표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베트남에서 아티스트를 데뷔시키는 프로듀싱을 해왔고 얼마 뒤면 자신이 프로듀싱한 가수가 데뷔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멀지 않은 미래에 한국에 오겠다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과연 마이크 로닷의 컴백을 기다리는 팬이 남아있을까요? 마이크 로닷은 처음 부모의 비투 논란이 일었을 때 사안을 알아보겠다는 입장보다는 사실 무근이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비투 사건과 관련해 거짓말을 일삼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는데요. 그때의 모습 때문일까요? 마이크 로닷의 복귀 준비에 응원을 해주기보다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번의 복귀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게 실패하자 해외 활동을 통해서 다시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모습조차 꼼수를 쓰는 듯 보일 뿐인데요. 마이크 로닷의 복귀는 아직 시기상조이며 더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